이번에는 CAD 3D로 모델링 해보죠. 한번 볼까요? 네, 이겁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일단 이렇게 보면 프론트 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프론트 뷰 먼저는 낫죠. 자, 일단 작도합니다. 113에 여기가 54예요. 105도네요. 그럼 여기는 75도, 75도. 113에 75에 54래요. 일단 선을 그어볼까요? 앞면. 자, 라인을 그렸는데, 여기 2인선이죠? 2선. 113. 이렇게 엔터 치면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골뱅이라는데, 일단은 거리가 54고, 각도가 아까 180 빼기 105죠. 여기서는 계산이 안 되네요. 그러면은 골뱅이하고 일단 54에 180 빼기 105니까 75도. 이상하네요. 아, 앞면이니까 안 되네요. 앞면. 앞면이라 실수했네. 네. 됐고요. 그 다음에 일단 여기서 75 각도를 54 거리 잡고요. 잡혔잖아요. 그다음에 각도를 이렇게 잡으면 돼요. 됐죠?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면 됩니다. 다른 비유에서는 offset 10이에요. 자, 그러면 offset 이게 얼마냐면 10이죠? 예. 그 다음에 일단 얘를 만들어야 되니까 채워야죠. 이렇게 해서 채웁니다. 자, 얘를 이제 3차원에 가서 3D로 뺄 건데 얼마냐? 거리가 50이니까 25씩이죠? 익스트루드 양쪽 25. 네, 됐죠? 자, 그러면은 얘가 25니까 필렛도 25겠네, 못깎기. 일단은 여기하고 여기하고 25. 네, 됐죠? 여기 냈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 위에 윗면 해야 되는데, 여기 센터에서 16이고, 30이네요. 그럼 여기 32, 여기 16이라는 얘기는 30에서 16, 36, 48이에요, 48. 이것을 중심으로. 자, 어떤 식으로 그리면 좋을까? 일단 여기서, 여기 센터에 원점이 있는데, 좀 쉽지 않겠죠? 자, 그럼 일단, 요즘 작도를 해야 되겠네요. 윗면. 윗면에서 일단 여기서 중심에 아까 16이니까 지름 16이니까 8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얘가 복사하는데 32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거를 라인을 그려야 되겠네요. 여기 이건 작도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어요. 위치 잡기가 좀 번거로워서. 자, 그러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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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자르기. 얘랑 얘랑 지워지죠? 지금 하나, 둘, 셋, 넷 해서 3차원에 가서 얘를 도출. 뭐 이렇게 얘보다 크면 되죠, 일단. 연산하기. 여기서 얘를 뺀다. 좋네요.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 부분인데 이쪽에서 구멍을 뚫어야 돼요. 작도를 해야 되는데 여기 면을 잡고 작도를 해야죠. 자, 그러면 보기 평면구축. 평면구축에서 여기 여기 여기. 자, 이렇게 해서 완료. 자, 그러면 그 평면구축이 됐죠. 현재 이렇게 맞춰가지고 평면구축이 된 거죠. 여기서 그림을 그리면 돼요. 자, 근데 일단은 옵셋 위치 일단 28에 14죠. 14에 11 이렇게 해서 일단은 원을 잡을까요? 일단 여기 선인데 일단 선을 분리하고요. 이것만 쓸게요. 자, 요게 옵셋에서 이쪽으로 14 위로하면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게 10이라고 20이죠? 그럼 다시 이 선을 잡고 옵셋 11.
여기가 20이래요. 20이. 이렇게 돼서 원 위치 잡았죠? 원 위치가 여기 지름이 10이래요. 지금 반지름 5죠? 그 다음에 여기도 5입니다. 자, 그러면은 얘랑 얘랑 밀어야죠? 밀어. 반사. 여기서 밀어댔고요. 자, 이렇게 요 4개를 익스트루드 합니다. 돌출. 일단 얘보다 이거 여기죠? 큰데 이렇게 했고요. 자, 일단 속성에 보면 선을 감출게요. 자, 일단 빼기 연산하기 차지법 여기서 이렇게 빼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다시 돌리면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면 완성되게 됩니다. 자, 됐죠? 자, 여기가 지금 R이 11이래요. 휴대. 그러면 3초만 보고 여기하고 여기하고 11. 네. 자, 남은 부분은 여기 여기 리브라고 그러는데 리브 명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려야 돼요. 그럼 여기 이제 여기까지 선이 67에 28도의 선이 필요합니다. 일단 작도를 하려면. 자, 그럼 일단 선을 보이게 되면 요 선이 보이죠? 자, 여기서 됐으니까 선을 가릴게요. 가리게 되고 사실은 이쪽 선 필요 없죠. 더 이상 얘도 필요 없고 지금 필요한 선은 요 선만 필요해요. 자, 그러면은 앞면을 볼게요. 자, 일단은 여기서 선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옵셋 얘가 67이래요. 그래서 여기 찍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선을 그리는데 이게 몇 도냐면 28도죠? 그죠? 그러면 각도 28 그러면 각도가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뭔가 만들기 위해서는 이걸 가지고 여기서 자르기 하면 되죠? 얘랑 얘랑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얘는 남았죠? 자, 얘 가지고 솔리드 보이게 하고요. 3차원에 가서 이게 두께가 얼마냐? 그럼 이게 아마 10mm일 거예요. 10mm. 그러면 약, 마찬가지 돌출. 양쪽으로 오죠? 예. 끝났네요. 자, 선형, 솔리드 감추고 선형을 여기 쓰죠. 선형. 지워버리고요. 그 다음에 솔리드만 보면 되죠. 자, 그러면 연산하기 합집합. 얘랑 얘랑 예. 끝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할 수 있겠네요. 자, 이해되셨나요? 어떤 면에는 라이노보다 얘가 더 간단한 건 더 좋습니다. 자, 여기서 마칠게요.